네, 두 번째 상담 종목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고민 갖고 계실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좀 골치 아프신가요? 삼성증권인데요. 네, 아, 삼성증권, 네. 네네. 매수가와 비중. 매수가가 6만 458원이고요. 네. 그 비중은 15% 정도 돼요. 아, 그러시군요. 네. 6만 458원이고요. 네네. 네, 아직까지는 뭐못 올라왔지만,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정원 대표께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래도 1950선 회복하면서 증권주들 약간 기지개를 펴고 있는 네. 상황인데, 앞으로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상담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증권주 같은 경우 지수에 어떤 연동된 매매를 하기보다는 거래 대금 그 증가 여부에 포인트를 이제 둬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증권사 전체적인 수입에 있어서 한40% 정도를 이 중개 수수료 수익이 이제 좌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거래 대금 자체가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증시에서 좀 이탈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연초 이후부터 어떤 개인 투자 자금을 흐름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고요. 7월 27일부터 역시 8월 17일까지 개인 같은 경우 이제 그 매매액을 살펴보면은 약 7조 정도 그 기간 동안 순매도를 한 반면에 고객 예탁금 자체는 2조 2천억 정도밖에 이제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러면 5조 정도 되는 돈이 증시를 이탈을 했는데, 네. 개인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매매 해준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느냐 유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거래 대금 증가 여부가 좀 일정 부분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이제 향후에 지수 흐름, 그러니까 지금 챙과 같이 외국인이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의해서 지수의 어떤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거래 대금이 부진하다. 그 이유는 개인 투자 자금 이탈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자금이 어떤 회귀하는 시점을 증권주의 어떤 실적 모멘텀에 의한 주가 반등이 되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강점 자체가 자산 관리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개인 투자 자금이 회귀할 경우 2차적으로 좀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예탁 자산 자체가 증권사 내에서 아마 최대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HNW라고 그러죠. 이제 고액 자산가가 역시 최다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어떤 저금리 그리고 또그 자본소득 어떤 소득세 그 강화에 따른 어떤 그 자금 운용으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반등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고액 자산가가 유입이 될 경우 1차적으로 이제 삼성증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지금 사신 가격 아까 6만 원대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이제 거래 대금을 지금 살펴보면은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8조,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한 3조 그 정도 나타냈을 때 주가가 한 6만 원 정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일단 뭐 지수 흐름보다는 거래 대금이 그 정도 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중장기 성향의 뭐 투자자라면 뭐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증시 전망이 하반기에는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증시 동반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더 길게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어떤 주가 상승분 역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지, 그것도 증가하는 여부는 개인 투자자가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목표가를 일단은 뭐 장기 보유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거래 대금 중에서도 개인들이 좀 돈이 들어오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아무래도 그 아직, 기간은 상관이 없고요. 네. 오랫동안 보유는 할수 있는데 그 가격까지 올수 있을지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네. 이거 삼성증권은 뭐 이렇게 뭐 6만 원이라면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전혀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아마 그 증자했던 물량, 우리 사주 물량이 한 190만 주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이 아마 12월 초에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발행가가 한 4만 1,700원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나중에 한번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네, 긍정적으로 그 주가까지 좀올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좀 도움 되셨길 고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살펴본 후에 애종남 초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애종남 카운슬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